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도요타 프리우스 1.8E 모델이고요. 차량 2014년식의 주행거리는 11만 킬로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공해 차량으로 각종 감면 혜택도 누리실 수 있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 동안 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 먼저 살펴볼게요. 네, 전면 유리 쪽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이어서 본넷 보겠습니다. 본넷 쪽 네, 크랙이나 다른 거 보이지 않는데요. 이쪽 보시면 스크래치 살짝 있네요. 많이 티날 정도 아닙니다. 이어서 범퍼 볼게요. 범퍼 쪽 네, 깨끗한 상태고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생활기스 살짝씩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로 맞췄습니다. 신품 8mm 기준 4.37mm로 5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살짝씩 생활기스 있네요. 옆에서 볼게요. 문콕 없고요. 크랙이랑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저 뒤쪽 휠 볼게요. 휠 쪽 생활기스. 네, 뭐가 묻은 거네요.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6.49mm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뒤쪽 볼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반대쪽도 깨짐 없네요. 후방 센서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깔끔한 상태고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여기 당겨서 걸어주시면 1층, 2층으로 나눠서 짐 실기도 너무 좋으시겠네요. 이어서 보조석 측면 볼게요. 뒤쪽 휠이고요. 생활기스 있습니다. 옆에서도 볼게요. 네, 보시면 문콕 살짝 있고요. 나머지는 컨디션 좋네요. 사이드미러 깨끗하고요. 이어서 앞쪽 휠도 볼게요. 생활기스 있습니다. 내부 탑승하기 전에 시트 컬러 먼저 볼게요. 화사하게 1열, 2열 동일하게 들어가 있네요. 내부 탑승해서 시동 걸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11만 792km 확인했습니다. 핸들 쪽 보시면 크루즈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 볼게요.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잘 들어오고요. 보시면 후방 카메라 있네요. 내려오면서 볼게요. 버튼 시동이고요.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전기차 모드 이용 가능하시고요. 여기 뒤쪽 보시면은 열선 시트,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2열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네, 넓고 편안하고요. 연식 대비 가죽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컵홀더 있네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석구석 볼게요. 현재 보시는 쪽 누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네요. 그리고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스패너 영상이랑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드립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됨을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싱딜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싱딜 상태 좋네요. 앞쪽 이동할게요. 차량 언더커버로 가려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미션이랑 이어서 엔진 쪽 누유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또 사이사이 보시면은 네, 누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네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네요.
반대편도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도요타 프리우스 1.8 이 모델 만나봤고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아차에서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